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작품은 양영수 작가의 욕망의 끝입니다. 인간의 욕망을 다스리는 방법을 풍자적으로 묘사한 작품인데요. 인간의 욕망은 도덕과 윤리를 겸비할 수는 없는 것일까요?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욕망의 끝. 지연이 양영수. 죽은 사김을 하고 현관에 나와보니 아내가 그의 구두를 닦고 있었다. 남편이 출근할 때 현관 근처에 어른거리지 않는 것이 그녀의 오랜 습관이었다. 그러고 보니 요즘 들어 아내의 행동에 심상치 않은 데가 있다 싶다. 상수는 마침내 물어본다. 당신 요즘 어딜 그렇게 나다니지? 집을 그렇게 비우려면 말을 하고 다녀야지. 아, 진작 얘기하려 했었는데 못했네요. 사실은 잘한다는 지압사를 알게 되어서 이제 석 달 넘어 다니다 보니 허리 삔 것이 많이 좋아졌어요. 앞으로도 더 다녀야 할 것 같아요.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상수는 가벼운 한숨을 몰아쉰다. 아내는 그만해도 될 것 같은 구두 닦기 손질을 계속하며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본다. 삶에 지친 아내의 얼굴 너머로 그녀의 지난 시절 모습이 그림자처럼 어른거린다. 그동안 허구한 날 농사일과 집안 살림에 여념이 없으면서도 허트러짐을 보이지 않던 여자가 이 사람이었을까. 어린 시절 한마을 한 동네의 친구였고 초중고 시골 학교를 같이 다닌 사이였으며 이제 결혼생활 20년을 넘기는 두 사람인데도 그 깊은 속내를 이렇게 모르고 지내왔던가 싶다. 지병을 고치려고 지압을 받는 거야 누가 봐도 이상할 것이 없는 일이다. 수상한 것은 그렇게 허물될 일도 아닌 것을 왜 그처럼 숨기고 있었느냐 하는 것이다. 석 달 이상이나 외간 남자와 만났으면서 남편한테 한마디 귀띔도 없었다는 것은 병관하러 다니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말이 아닌가. 아내는 평소와는 달리 장황스럽다 싶게 지압사의 신상에 대해 늘어놓는다. 끝으로는 약초재배가 직업이지만 실제로는 지압사로 더 바쁜 사람이래요. 자기 병 고치려고 지압받으러 다니다가 이젠 유명한 지압사가 되어버렸대요. 병치레를 오래 해봐서 그런지 사람 몸에 대해 아는 것이 많고 이해성도 있는 것 같아요. 그이한테서 팔다리나 허리 빈 걸 고친 사람이 그렇게 많다네요. 뼈만 만지는 게 아니래요. 병원에 몇 회씩 다녀도 못 고치던 변비를 글쎄 그이한테서 일주일 만에 고쳤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양반 팔자도 참 기구하지. 어디로 등산을 갔다가 벼랑에서 떨어졌는데 글쎄 같이 갔던 사람들은 멀쩡하고 그이 혼자서만 불구가 되었대요. 수술이다 지압이다 온갖 수단을 다 써도 척추 골절은 못 고쳤대요. 그전에는 태권도 선수 생활도 하고 중학교 체육교사도 했다고 하는데 불구자 몸이 된 다음에는 조용히 농사나 짓고 찾아오는 사람 지압이나 해주면서 살아가고 있대요. 의사 자격증은 없지만 사람 몸뚱아리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불구라니? 끝으로는 멀쩡한데 남자 후시를 못한다고 하네요. 척추 교정이란 것이 워낙 어려워서. 아내는 하기 어려운 말을 한 듯이 그러나 정작 하고 싶은 말은 그것이라는 듯 한쪽 입술을 어색하게 실룩거리며 잠시 방긋 웃는 얼굴이 된다. 아내의 가벼운 웃음이 상소의 뇌리를 강하게 치는 것 같다. 잘 닦은 구두를 남편 앞에 가지런히 갖다 놓는 전에 없던 일이 아니었더라면 더욱 어색해 보였을 웃음이었지만 그것은 분명히 웃는 얼굴이었다.
실로 오랜만에 보는 아내의 웃음이었다. 상순은 어정쩡하게 말끝을 흐리는 아내의 얼굴을 다시 한번 쳐다보고 나서 현관문을 나섰다. 아내는 자기 몸을 주무르는 지압사가 성불구자임을 변명할 필요가 없는 여자가 아닌가. 남자 구실을 못하는 지압사이니 자기 몸을 아무리 만져도 탈이 없을 것이라는 의미로 들려주는 말일 터이지만 아내는 어차피 건강한 남성에게도 욕정이 일지 않는 불감증 목성녀가 아닌가. 그러나 상수의 뇌리에서는 어느 틈인지 아내의 말에 대한 궁금증이 솔솔 피어오르고 있었다. 성적인 욕망에 면역이 된 두 남녀가 만난다. 허리빈대를 고치려고 여러 번 만나는 사이에 여자는 남자의 깊은 이해심과 따뜻한 마음에 감동한다. 남자가 만지는 손길 같은 것에 오랫동안 무감각하던 여자는 병관하느라고 어깨와 허리와 둔부와 대퇴골을 시원하게 쓸어주고 주물러주고 하는 남자에게 전에 없는 친근감과 짜릿함을 느낀다. 석 달이 지나도록 나다니는 곳을 알리지 않았던 것은 그럴 만한 마음의 이유가 있었음이 아니겠는가. 직장에 나간 다음에도 상수의 머릿속은 아내의 건강이 회복되는 것의 의미를 하루 종일 반추하고 있었다. 허리 빈대가 낫는다는 것은 아내의 허리 아픔이 사라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아내가 농사일을 시작한 것을 놓고 벌이는 부부간의 시비와 불화가 풀리게 됨을 의미하게 될 터이었다. 결혼 후 두 남매를 키우느라 집안일에만 매달리던 아내는 아이들이 모두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친정집에서 물려받은 집 근처의 밭대기에서 농사일을 시작하였는데 처음에 손댔던 가벼운 채소 농사에 만족하지 않고 힘든 노동을 요하는 사과 과수원 농사를 시작했던 것이 화근이었다. 과수원 농사 첫 수확을 보던 해에 사과 상자를 힘에 부치게 들어올리다가 허리를 그만 삐끗해버린 것이었다. 애초부터 힘든 농사 시작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하던 상수였다. 아내는 과수원 농사를 당장 집어치우라는 남편의 말을 들은 척 하지 않고 있지만 그러는 자신의 고생스럽기는 겉보기보다 훨씬 심할 것임에 틀림이 없고 그런 내색을 못하는 심정 또한 답답할 터이었다. 병원에 물리치료 받으러 여러 달 다녀보았지만 별로 효과가 없었는지 한동안은 아예 허리 고칠 것을 단념한 채 어디 죽을 병도 아닌데다가 이만한 정도는 농사일로 몸을 적당히 쓰면서 살아야 좋다고 하더라는 말을 하며 일단 손댔던 농사일을 흔들림 없이 계속하였다. 아내는 남편의 이런저런 요구에 맞추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안쓰럽게 생각한 탓인지 항상 표정이 굳은 데다 말이 없다. 소녀 시절에 보여주었던 미혜의 모습, 항상 미소 띈 얼굴에 부드럽고 곰살갑던 그 표정은 어디 가고 이제는 아주 먹통 같은 무표정에다 주변 누구에게도 선뜻 다가서지 않는 외톨이 성격이 되어버린 것이다. 세상에 웃을 만한 일이란 아무것도 없다는 확실한 증거라도 갖고 있는 사람처럼 아내의 얼굴에서는 웃음을 찾아볼 수가 없다. 또한 한꺼번에 일손이 많이 필요할 때나 특별히 힘든 일이 있을 때에도 아내는 대체로 남편에게 알림이 없이 품삯을 주고 일꾼을 사서 해버린다. 그럴 때마다 상수는 일을 거들어줄 뜻을 비치지만 아내는 그냥 빙긋이 한쪽 입술만 실룩하며 남편을 한번 살짝 둘러볼 뿐 말이 없다. 아내는 몸쓰기 농사일의 치유력에 대해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다. 벗어붙이고 농사일을 시작한 지 두 해 만에 아내가 얻은 결과는 실로 뜻밖의 것이었다.
소녀 시절에 연탄가스 중독으로 얻어걸렸던 두통이 어느 틈인지 사라졌다는 것이다. 여고 2학년 겨울방학 때 당한 사고였으니 온 10여 년 이상 끌어왔던 두통이었다. 나을 때가 되어 자연치료가 된 것일 수도 있었지만 아내는 찰떡같은 흙덩이를 만지는 손바닥을 통하여 신비스러운 자연치유력을 얻은 것으로 믿는 듯 더욱 의기양양해져서 농사판을 크게 벌이는 호기를 부리다가 그만 변을 당하고 말았던 것이다. 물오른 꽃봉우리 같이 화사하게 피어오르던 18 청춘을 온유월 된소리마냥 멍들게 했던 연탄가스 중독사고. 그러나 이 사고는 상수와 미애 사이의 천생연분을 맺어준 결정적인 계기이기도 하였다. 이들 두 사람 사이에서 혼담의 성패를 가늠한 저울 때는 어느 모로 보아도 한쪽이 크게 기울어지는 판세였다. 지주 가문과 소작인 집안이라는 어긋나는 사회적 지위, 여자 키보다도 반뼘이나 낮은 땅딸보산에 정교에서 알아주는 미녀의 옆에는 감히 얼씬거리지도 못할 그저 얼근뱅이나 면할 정도의 얼굴. 이 모든 불리한 조건을 감안하면 상소에 가당차는 프로포즈가 미혜에게 받아들여진 것은 이 사고로 인하여 그녀의 몸이 얻은 치명적인 상처 때문이라는 것이 그의 남모르는 믿음이었다. 공대를 지망하던 상수가 뒤늦게 의대 지망 쪽으로 진로를 바꾼 것도 아내 될 여자의 건강 회복을 자기 손으로 이루어주고 말겠다는 젊은 혈기가 있음이었다. 결국 의대 입시에 낙방하고서는 2년째 보건전문대학의 임상병리과를 나오게 되었고 결혼 후에 얻은 조그만 종합병원 병리검사실의 일자리는 아내의 건강 회복도 넉넉한 가정살림도 이루어주지 못하여 한때의 열일 의협심은 무색해지고 말았지만 마음 하나만은 아내의 된소리 맞은 청춘에 대한 사상한 배려를 잊지 않았다. 어떻게 얻은 사랑인데 내 마음이 변하겠는가. 결심을 다지는 상수에게는 아내의 얼굴을 그냥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결혼 생활은 언제까지나 행복할 수 있을 것처럼 보였었다. 중독사고는 두통만을 남겨준 것이 아니었다. 연탄가스가 뇌신경을 얼마나 심하게 활개어 놓았는지 기억력 감퇴에다 식욕부진 등 한마디로 희망이 창창하던 청춘의 앞날을 컴컴한 장막으로 가려버리는 후유증을 남겨주었던 것이다. 이전 학력에 대한 인정점수 덕분에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한 미혜는 상수의 변함없는 사랑과 정성을 믿고 결혼의 대사를 성사시켰지만 결혼 첫날 밤을 닥치고서야 여자 몸뚱이의 가장 깊은 곳에 이르기까지 저주받을 도끼가 쏘여 있었음을 알았다. 품 안에 끼어하는 안악이 남녀 상렬지사를 모르는 목성녀임을 알았을 때 상수의 가슴은 한없이 허전한 것이었지만 서로 믿음과 이해심까지 다치지는 말자는 다짐을 두었다. 불행 중 다행으로 가스 중독이 여자의 유전인자까지 파고들지는 않았는지 미혜가 낳은 두 남매가 아무런 이상 징후 없이 자라고 있었다는 것도 부부간 애정관계에 최소한의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 아내가 들려준 말을 하루 종일 곱씹어보던 상수는 어느덧 어두웠던 부부 생활의 앞날에 한 줄기의 서광이 비춰옴을 예감하는 심정이 되었다. 병원에서도 포기한 허리병을 고칠 정도로 걸출한 지압사라면 허리 아래 어딘가에 숨어있을 여자의 성감대를 아슥 건드릴 수도 있을 것이 아닌가. 품속의 여자로부터 가열 반응을 얻지 못하여 번번이 중도 포기하고 말았던 온오지락의 시도. 언제부턴가 상수는 자신의 움켜쥔 물건 속에서 고개 숙인 남성꼴을 보는 처량한 신세가 되고 있음이었다.
이래저래 이들 부부는 이제 각방을 쓰는 처지. 일구월심 허기진 적막강산의 공기를 마시고 사는 나날이 되고 있다. 하소연할 데 없는 엉뚱한 독수공방의 주인공이 되고 난 후 허구한 날 썰렁한 이부자리 속으로 몸을 들이밀 때마다 떠오르는 생각은 변함없는 것이었다. 내가 아닌 딴 남자였어도 아내의 몸은 달아오르지 않았을 것인가. 연탄가스 중독이라는 이유는 내가 갖다 붙인 공연한 흙구호가 아닐까. 여자의 욕망을 일깨우는 데에는 우선 남성의 기세가 우길 충천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제 맥없이 주저앉아버린 자신의 남성. 상순한 여러 번의 진찰 결과 자신의 발기불능이 전립선염 때문임을 알았다. 그런데 사람 환상할 일인 것이 전립선염에 의한 그의 발기불능은 그 원인이 성교 부재에 있었는데 이제는 거꾸로 발기불능으로 인해 성교가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성교 시에 정액이 사출되는 통로인 전립선 경도에서 오랫동안 사증에 의한 식힘작용이 일어나지 않으면 마치 수도관 내벽에 녹이 쓸듯이 이물질이 달라붙게 되어 염증이 생기고 혈액순환이 원활치 못하여 성욕을 느낄 때에도 음경이 발기되기가 어려워진다는 게 의사의 설명이었다. 상수의 심정이 가장 처량해지는 것은 밖을 걸어다닐 때이다. 처음에는 항문 부위가 짜르르 당겨오는 아픔이 치질인가 했더니 진찰 결과 그것이 바로 전립선염 때문이라는 것이었는데 이러한 아픔은 눕거나 앉아있을 때에는 별로 없었다가 서 있거나 걸어다닐 때에 심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마치 허리 꼬부러진 할애비 모양 상체를 기우뚱 앞으로 기울이고 어기적어기적 걸어갈 때의 그의 심정은 실로 참담하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마치 인내력 시험장에 높은 점수 얻으러 들어가는 사람처럼 눈살이 찌푸려진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척추나 허리에 병신이 아니라 전립선염 환자이며 알몸 여자를 보아도 생식기가 일어서지 않는 남자라는 것을 알고나 있을까. 아내에게는 자신의 꾸부정한 걸음걸이가 전립선 고장 때문이라고까지만 말하고 그 이상은 차마 말하지 못했다. 부부간의 애정생활에서 섹스가 갖는 비중은 얼마나 큰 것인가. 이 문제는 상수가 하루 일을 마치고 집안 문을 들었을 때마다 그의 뇌리를 때리는 집요한 질문이 되고 있다. 오르지 못할 나무에 달려있던 탐스러운 사과를 요행이 따오기는 했지만 손 안에 들어온 그것은 정작 그의 이빨 자국이 들어가지 않는 탱탱 굳은 모조품 열매였다고나 할까. 나무에 매달린 사과는 차라리 머리 위에 멀리 있기 때문에 고개를 돌리고 잊어버릴 수나 있지만 손 안에 들어온 사과를 입에 넣지 못함은 그 목마름과 안타까움이 더욱 기진할 노릇이었다. 몸의 욕망보다 마음의 만족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자신을 꾸짖어 보기도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놓쳐버린 물고기가 더 커 보이고 못 먹는 그림 속의 떡을 놓고 더욱 목말라 하는 격이었다. 그가 숱하게 찾아본 성기능 강화요법 서적들에 나와 있는 바로는 남자의 기능성 성불능을 치료하는데 침실 내에서의 여성의 서비스 이상의 비방이 없다고 하였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일었을 때마다 질량감은 나무랄 데 없는 아내의 몸뚱이로 시선을 던져보지만 그것이 아무 감각이 없는 목숙이나 다름없음을 아는 그는 씁쓸한 입맛을 다시며 돌아서 버리는 것이다. 이제는 두 사람이 같은 자리에 동서가는 것조차도 좌불안석이 되고 있다. 병리 검사실에서 반반하게 생긴 젊은 여성의 힘얽은 팔뚝을 볼 때마다 그네들의 벌거벗은 나신과
그 몸놀림을 상상하며 남녀 상렬지사의 화끈한 장면들을 그려보는 일은 그의 오랜 버릇이 되고 있지만 예쁜 여자들의 통통한 속살을 훔쳐보는 그의 몸은 오늘따라 더 후끈하게 달아오르는 것 같다. 병원에서 못하는 변비 통하는 일을 해내고 허리 빈 것을 고칠 정도로 용한 지압사라면 아내의 잠자는 성 본능까지도 일깨워줄 수 있지 않을까. 상상의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상소의 생각은 미래의 기대를 끝없이 부풀리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동안 그에게는 그처럼 용하다는 지압사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한다. 그 먹통 같은 얼굴, 차돌 같은 무표정을 흔들어 잠시나마 방긋 스치는 미소를 지을 수 있게 만들었고 그 누구의 손길도 따뜻이 받아줄 줄 모르던 차디찬 여자로 하여금 석 달 넘게 육신의 접촉을 어탁하게 만들 수 있는 남자. 그리고 어찌 감히 상상이나 했으랴. 그 찬바람 으스스 감도는 여자로 하여금 출근길 남편의 구두 닦기 서비스까지 해줄 생각이 나도록 만들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는 어떻게 생긴 사람일까? 그 용한 지압사의 얼굴을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기회는 없을 것인가? 상소의 마음은 그 남모르는 남자의 얼굴이 자신의 희망의 징표이기나 한 것처럼 찾아보고 싶었으나 현재 상태로는 별 뾰족한 방도가 생각나지 않았다. 그러나 상소의 궁금증이 풀릴 수 있는 기회는 의외로 빨리 찾아왔다. 아내가 지압받으러 가있던 어느 금요일 저녁 시간에 처가로부터 아내를 찾는 전화가 왔는데 지압산의 집으로 전화를 걸었으나 응답이 없었기로 상수는 직접 자기 발로 찾아가 볼 결심을 한 것이다. 그렇게까지 급한 용건의 전화라고는 생각되지 않았으나 적어도 그가 직접 방문하는 자연스러운 구실은 될 수 있었고 그 전에 미리 지압산의 집의 주소와 위치를 알아둔 것이 다행이었다. 그가 찾는 집은 자동차로는 반 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거리에 있었고 집을 찾는 데에도 별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시내를 한참 벗어나서 당도한 농촌 분위기 물씬 풍기는 시골 마을. 그 마을에서도 멀찍이 끝자락에 위치한 집이었으며 조촐한 인삼 재배 농장이 옆으로 보이는 농가 건물을 찾으면 되었던 것이다. 집은 쉽게 찾았지만 정작 사람을 찾는 데에는 애를 먹었다. 그가 문 아무개라는 문패가 붙여진 대문을 열고 막 들어서려는데 갑자기 송아지만한 개 두 마리가 앞을 가로막고 사납게 지저대었고 그 자리에 선 채로 큰 소리 지르며 한참을 기다린 다음에야 농장 주인이 나타났던 것이다. 주인이 부재중이 아니면서도 전화를 받지 못한 것은 전화의 벨 소리가 들리지 않는 집과는 얼마간 격리되어 있는 인삼 농장에 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내도 인삼 농장에서 모내기 작업을 도와주고 있었다. 상수는 이곳을 방문한 이유를 말했으나 아내는 친정집의 전화 내용에 짐작이 가는 듯 별로 서두르는 기색이 없다. 문 선생님, 인삼 모종 옮겨 심는 일 조금 도와드리고 가도 될 거예요. 하면서 자리를 떠려고 하지 않았다. 문 선생은 간단하게 수인사를 마치고는 하던 일을 계속하였고 상수는 그 옆에서 모내기 구경을 하기로 하였다. 지압사 문 선생은 상수와는 거의 동년배 나이로 보였으며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도 경계심이 일어나지 않게 소탈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풍기는 남자였다. 태권도 선수의 전력과는 별로 어울리지 않게 밝고 서글서글한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감돌고 있었다. 잔주름 많은 건넓은 용모임이 분명한데도 젊은이 같은 활력이 느껴지는 얼굴이었다. 특히 상수의 눈길을 끄는 것은
그의 구부정한 자세였다. 앉았을 때는 눈치채지 못했는데 일어서거나 걸어갈 때는 앞으로 기우뚱한 자세가 꼭 상수 자신의 모습과 같았다. 등산 중에 추락하여 척추를 다친 것이 문순생을 지압사로 만들어 준 계기가 되었다는 아내의 말이 생각났다. 그러고 보니 몸뚱이 가운데 부분이 부실한 사람들만 한자리에 모인 셈이었다. 전립선염 환자와 척추병 환자가 모두 허리병 환자처럼 보이고 정작 허리병 환자는 그런 표시를 별로 보이지 않는 게 희한한 일이었다. 세 사람 환자 중에서 전립선염 환자의 구부정한 허리가 제일 야속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픈 부위가 생식기에 속해 있다는 것도 창피한 일이었다. 척추 골절이라고 해서 아프지 않을 리는 없을 터인데 문선생의 얼굴에는 아픈 표정이 보이지 않았다. 허리가 좀 휘는 것 가지고는 전혀 신경 쓰이거나 창피하지 않다는 눈치였고 자기가 하는 일들이나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마치 오래 기다려왔던 것이냥 즐겁고 느긋한 표정을 잃지 않는 얼굴이었다. 상수는 눈앞의 남자를 바라보는 것이 심란한 듯 눈살이 저절로 찌푸려졌다. 아내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는지 살펴보았더니 정작 이 여자는 다른 일은 아랑곳 없는 듯이 손에 들고 있는 인삼모종들을 문선생에게 하나씩 건네주며 주변에 가끔씩 보이는 잡초를 뽑는 일에만 열중하고 있었다. 문선생은 아내가 건네주는 인삼모종들을 받아들고는 그것들이 자라날 범퍼의 고랑에다 익숙한 솜씨로 심고 있었다. 미리 정갈하게 파놓은 조그만 구덩이에 어린 모종의 뿌리를 조심스럽게 들여앉힌 다음 사방의 흙을 모아 그 위를 도톰하게 덮고 나서 덮인 흙을 다시 꼭꼭 눌러주는 그의 손길은 가볍게 움직이면서도 실하고 묵직하게 느껴졌다. 인삼모종의 뿌리 위에 젖은 흙을 덮고 꼭꼭 힘주어 다짐질 해주는 그의 묵직한 손끝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상수는 자신의 가슴 안쪽 구석 어딘가에서 답답하게 막혔던 부분이 자르르 조여오다가 시원하게 터여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투박한 면장갑을 낀 위로 황토색 흙이 찰지게 묻혀있는 그의 양손은 그러니까 아내의 몸 이곳저곳에서 남편인 자기 자신도 건드리지 못하는 감각의 샘을 터뜨리며 그녀의 어깨와 허리와 둔부와 대퇴골을 마구 주무르던 그 손길이 아닌가. 꼭꼭 눌러주고 밟아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요. 뿌리가 흙 속에 착근해야 하니까요. 모심은 자리를 손끝으로 눌러주는 일을 끝내고 나서 문선생은 그 부분을 다시 발끝으로 꼭꼭 밟아주고 있었다. 옆에서 물끄러미 바라보는 상수에게는 흙이 밟히는 느낌조차도 부드럽고 상큼한 촉감처럼 다가왔다.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가녀린 잔뿌리들이 실팍한 흙 속에 포근하니 안기는 것이 상상되었다. 문선생은 일손 틈틈이 인삼즙의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었는데 신비의 영약이라 불리우는 이 약초를 키우는 데에는 보통 작물과는 다른 독특한 방법들이 쓰이고 있었다. 인삼은 햇빛을 직사광선으로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인삼 농장에는 일복가술이라고 하는 차양시술을 해주어야 하며 햇빛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북향경사지면에서 재배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모내기 작업이 끝나자 아내가 집으로 떠날 채비를 하며 상수를 향하여 입을 열었다. 문선생님 댁에 오신 김에 당신도 한번 지압을 받아보세요. 선생님도 오늘 그런 말씀을 하시던 참이었어요. 한번 받아보고 괜찮으시면 계속 받으시고요. 상수는 무심해 보이기만 하던 아내의 말치고는
고맙고 기특하다는 생각이 들며 그녀의 말에 따르기로 하였다. 처음 와보는 나순이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엉거주춤 어색하기는 했지만 이곳은 아내가 석 달 이상이나 드나들며 병구안하던 집이라 생각하니 한결 친숙하게 느꼈었다. 전에 지압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간단히 손을 씻고 나온 지압사가 상수를 거실로 안내하며 물었다. 아니요, 처음입니다. 그러시군요. 미국에서는 카이로프라틱이라 해서 지압사 기업이 정식으로 공인받은 지 오래됐다는데 한국은 아직 그러지 못하고 있지요. 지압은 막혔던 기혈을 통하게 하는 것이고 원래 기공치료법은 동양에서 먼저 시작된 것이면 지금은 오히려 서양에서 각광받는 셈이지요. 상수는 지압사가 시키는 대로 간편복으로 갈아입고는 거실 바닥에 사지를 펴고 엎드렸다. 발다리를 가지런히 내리뻗고 가만히 눈을 감았다. 수술대 위에 누워서 알몸을 내맡기는 환자의 심정이었다. 이윽고 지압사의 듬직한 손끝이 그의 몸을 주무르기 시작하였다. 팔과 어깨를 잠시 주무르던 손끝은 그의 허리와 척추와 엉덩이에까지 뻗쳐갔다. 지압사는 이어서 그를 반드시 눕히더니 그의 복부의 이곳저곳을 마구 흔들고 짓누르고 뭉개기까지 하였다. 전립선이 있다는 사타구니 부위에 지압이 닿을 때에는 추물락하면서 용수철처럼 엉치 부분이 튕기기도 하였다. 자기 몸에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 처음으로 알게 된 사람처럼 사타구니의 어떤 부위는 짜릿하고 아찔한 촉감을 순간순간 알려왔다. 지그시 누르는 지압사의 손끝이 상수의 얇은 체육복을 뚫고 그의 맨살을 만지는 것처럼 느껴지다가 드디어는 그의 몸속 깊은 데를 여기저기 파들어 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지압사가 그의 몸속을 훤히 들여다보는 것처럼 부끄러웠다가 나중에는 오히려 후련하고 시원하다는 느낌도 들었다. 한동안 서로 떼어져 있어서 불편했던 몸속의 요소들, 몸속 어느 요충지대의 관련 부위들이 제대로 이어지면서 제 기능을 발휘하는 것 같았다. 인삼모종을 심으면서 젖은 흙을 꼭꼭 눌러 그것을 식물의 잔뿌리에 밀착시키던 손길, 아내의 팔다리와 어깨와 허리와 둔부를 마구 주무르며 그녀의 잠자는 본능을 일깨워주게 될 바로 그 손길, 잘못 빗어나왔던 부분들을 원위치로 돌려놓으면서 자연 본래의 상태를 회복시켜줄 것만 같은 손길이라 생각하니 처음에 가졌던 저항감이 깨끗이 사라졌다. 어디를 어떻게 만졌는지 생식기 뿌리가 벌떡벌떡 일었을 것만 같았다. 지압을 끝내고 일어섰을 때는 두 남자가 오랜만에 다시 만나는 허물없는 친구 사이처럼 보였다. 지압사의 배웅을 받으며 밖으로 나와보니 날이 벌써 어두워지고 있었다. 집에 돌아와 보니 아내는 몸이 지쳤는지 불도 안 켠 방에서 드러누워 있었다. 그는 아내에게 들릴세라 소리내지 않고 저녁을 차려 먹은 다음 자기 방으로 들어가 한동안 우두커니 서 있다가 아내의 방문 앞으로 다시 가서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본다. 아내는 방바닥에 앉아있다. 이번에는 불이 켜져 있다. 무릎을 고추 세우고 앉아서 두 팔꿈치를 양 무릎 위에 올려놓고 이마를 그 위에 파묻은 자세. 아내가 무슨 풀리지 않는 문제의 골몰에 있거나 울적한 심사에 잠겨있을 때 취하는 독특한 앉음새이다. 문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고 남편을 쳐다보지만 멀뚱멀뚱 바라보기만 하고 무겁게 닫힌 입술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다. 머쓱해진 상수는 얼른 문을 닫고 자기 방으로 돌아간다. 방 가운데에서 한동안 멍하니 앉아있던 상수는
지압으로 한 번 들쑤셔진 몸의 감각을 모른 채 할 수가 없다. 오랫동안 잊어버렸던 육신의 존재를 되찾은 것 같은데 그것을 어떻게 가누어야 할지 몰라 우두망찰하는 기분이다. 정말로 기가 통해진 탓인지 어디선가 욱신거리며 부풀어 오르는 몸, 옹골차게 솟구쳐 오를 것만 같은 남근의 힘을 어디로든지 쏟아내야 할 것 같다. 아내의 방문을 다시 기웃거려 보았으나 평소에 서먹서먹하던 방으로 발걸음이 다시 옮겨지질 않는다. 얼마 동안을 그대로 앉아있던 상수는 무엇을 부리치듯이 벌떡 일어서더니 대강 외출복으로 갈아입고 집 밖으로 나선다. 이날 이때까지 이것만은 결코 발터집을 하지 않으리라고 다짐해왔지만 지금은 이것밖에 생각나는 데가 없으니 어쩔 수 없지 않느냐고 자신을 달래본다. 벌써 오래전에 그는 어두운 유곽거리를 찾은 적이 여러 번 있었다. 아침에 기침하였을 때는 그런대로 팔팔하던 발기력인데 어찌하여 아내와의 방사에서는 그렇게 자수 낭패를 보았는지. 그는 쓰디쓴 좌절감을 안고 자신의 남성을 시험해 보기 위해 직업적으로 몸을 파는 여자들을 찾아다녔던 것이다. 직업적인 기술 연마가 잘 된 여자들이어서 그랬는지 자신의 남성 능력의 건재함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버렸던 몇 달간 엽새 갱각의 추억을 그는 아직도 생생하게 간직하고 있다. 그러나 수단 좋은 매수들과의 어설픈 성공 사례에서 얻은 기세를 몰아 은밀한 안방, 아내와의 잠자리에서 오죽 사는 남자 구실을 하던 것도 불과 몇 차례로 결단나고 안방에서의 위축증이 밖에까지 번졌는지 전국에는 넉살 좋은 논단이 계집들 앞에서도 고개 숙인 남성의 고배를 마셔야만 되었다. 상수가 오랫동안 발을 끊었던 유곽 행차를 이날 밤 부지불식간에 밀어붙인 것은 물론 지압사가 넣어준 탱탱한 바람기 덕분이었으나 그의 어슬픈 객기는 성공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날따라 그가 만난 여자는 참으로 이상하다 싶었다. 그 전에 만났던 장녀들은 그의 생식기가 발개하지 않으면 그 추리해진 물건을 거들떠 보지도 않고 먹지도 못할 썩은 생선을 시장에 갖고 나왔냐, 그 나이에 사내 구실도 못하는 병신이냐는 등 고약한 말로 빈정거리거나 모욕을 주었었는데 이번 여자는 전혀 달랐다. 오늘은 결코 고개 숙인 남성의 수모는 당하지 않을 것임을 지나치게 별렀던 탓인지 눈앞에서 옷을 벗고 누운 여자가 너무 애티나고 갸날퍼 보인 탓인지 상소의 사타구니는 여자의 알몸을 앞에 두고서도 힘을 쓰지 못했으며 뇌리에 떠오르는 것은 이상하게도 자기 집 걷는 방에서 꽃을 세운 무릎 위에 얼굴을 묶고 앉아있는 아내의 모습밖에 없었다. 그러나 축 늘어진 남성을 본 여자의 반응이 천만 뜻밖이었다. 맥을 못 추는 그의 국부를 두 손으로 어루만지며 일으켜 세우려고 애를 썼다. 그러나 이같이 극진한 여자의 서비스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타구니는 끝내 기세를 얻지 못하였고 할 일 없이 끙끙대는 남자의 모습이 보기에 딱했는지 여자는 흑흑 흐느껴 울기조차 하는 희한한 장면이 되고 말았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마음이 된 상수는 스르르 바지춤을 잡아 올리고는 여자의 면전을 뒤로 하였다. 상수는 집에 돌아오는 대로 이불을 깊숙이 덮어쓰고 누워버렸다. 옷도 그대로 입은 채였다. 좀 전에 만났던 나이 어린 장녀의 흐느끼던 얼굴, 일그러진 표정이 떠오르더니 이어서 말없이 잔잔하면서도 납덩이처럼 무거운 아내의 얼굴 표정이 떠올랐고 그 자리에는 다시 풍파 같은 사연들을 안으로 곰삭이고 있는 듯한 지압사의 얼굴, 태풍이 지나간 후
고요함을 되찾은 망망대해처럼 그윽하고 담담한 중년 남자의 얼굴 표정이 떠올랐다. 번갈아 떠오르던 세 사람의 얼굴들은 결국 한데 겹쳐서 얼버무렸었고 깊은 잠 아득한 꿈속으로 이어지는 그의 뇌리에서는 누가 누군지 알 수 없는 남녀의 모습들로 변해버렸다. 그것은 깊은 바닷속 인어들의 세계였다. 상체는 사람이고 하체는 물고기인 것이 그렇게도 자연스러웠다. 인두어신의 몸으로 대해를 헤엄치는 것이 그렇게 자유로운 느낌을 주었다. 새들이 하늘을 날듯이 넓은 바닷속을 마음대로 헤엄쳐 다니다가 눈이 딱 부딪히는 어떤 일을 만나면 얼굴을 맞대고 입술을 마구 비비는 것이 그렇게 황홀하였다. 하체는 길다란 두 가랭이로 갈라져 있지 않아 뭉툭하게 끝나는 듯하다가 산뜻한 꼬리로 이어져 있고 그 가볍고 날렵한 꼬리 지느러미를 마음껏 떨치며 자유를 만끽할 수 있었다. 하체의 경쾌함과 자유로움, 이것이 바닷속 인어들의 축복이었다. 그러나 다음으로 이어지는 꿈속 세계에서는 그는 하체가 과잉 발달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어떤 목적의 집회 장면이었던지 옷 같은 것은 걸치지 않은 벌거벗은 사람들이 빙 둘러앉아 떠들썩하게 다투고 있었는데 무슨 이야기를 갖고 떠드는지는 모르겠고 그의 관심은 얼굴을 마주한 여자들에게로만 향하고 있었다. 건너편 앞자리에 얼굴을 마주하고 앉은 여자들 중에는 눈길이 맞부딪히고 웃음을 보내는 이가 있었다. 이 여자한테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나 몸이 움직여주지를 않았다. 그러는 중에 좋은 꼼수가 나왔다고 할까. 그의 생식기가 기다랗게 부풀어지면서 건너편 자리까지 닿더니 그에게 웃음을 보내던 통통한 여자의 깊숙한 국부 속으로 쑥 들어가는 것이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다. 팽팽하게 부풀어오른 그의 생식기가 여자의 몸 한가운데에 날색에 꽂혔으나 그것을 더 이상 움직거리거나 빼낼 수가 없었다. 한참을 낑낑대며 몸을 빼려고 하는 동안 문득 보니 부풀어오른 생식기가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 지압사 문선생의 것임을 알고 놀라면서 잠에서 깨어났다. 꿈속에서 어른거리던 어지러운 입맞춤과 끼안끼의 느낌은 감미로우면서도 혼미스러운 것이었고 그러한 혼미감의 여운은 잠에서 깨어났어도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았다. 꿈속 장면보다도 더 혼란스러웠던 것은 어젯밤의 외출에서 받은 충격이었다. 음침한 유각의 뒷방, 칙칙한 자리에서 허걱대던 벌거숭이 모습이 뇌리에 떠오를 때는 아내의 얼굴 보기가 민망스러웠다. 상수는 어제 일어난 일들의 깨름칙한 뒷맛을 씻어내기 위해 아침 식사를 마치는 대로 집을 나섰다. 그날이 당직날도 아니면서 아내에게는 병원에 나가볼 일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당직 의사나 간호원과 같이 시간을 보내볼까 하는 생각이었으나 막상 병원에 가보니 마음이 흔들렸다. 그날의 당직 간호원은 선정적인 몸매와 걸음걸이로서 평소에 그의 눈길을 잡아끄는 처녀였는데 일요일 당직 근무 중에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여자를 눈앞에 둔다는 것이 그의 마음을 산란하게 만들 터이었다. 병원을 나온 그의 발걸음은 근처의 한 약국으로 향하였다. 병원 앞이라서 일요일에도 문을 여는 약국이었는데 이곳 약사와는 업무 관계로 자주 만나는 사이였다. 일요일이라 손님들 출입도 뜸하여 약국의 손님용 의자에 앉아 약사하고 같이 한낮을 시간 보내기는 괜찮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데 약사의 부인이 들어왔다. 가만히 동성을 보니 이들 부부는 하루 종일을 같이 있을 눈치였다. 부부가 하루 종일을 같이부터 지내다니
그는 이 같은 부부의 모습을 바라보는 일이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다. 상수는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약국을 나왔다. 비디오 가게에 들려서 영화 테이프를 하나 빌려갖고 집으로 돌아왔다. 욕망의 끝이라는 제목의 영화였다.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는 작품이었지만 영화 제목이 그의 눈길을 끌었다. 욕망의 끝은 어떤 것일지, 이 작품은 그가 겪고 있는 끝없는 욕망의 방황에 대해 뭔가 화통한 것을 보여줄 것 같았다. 인내심을 가지고 겨우 영화의 끝 장면까지 보았지만 그의 마음의 당혹스러움이 수습되지는 않았다. 돈 많고 배심 좋은 플레이보이가 벌이는 무차별 엽색 행각의 비참한 결말, 무절제한 향락 인생의 결과로 건강과 재산을 잃고 가정 파탄을 당하는 별로 새로울 것도 없는 멜로드라마였다. 영화를 다 보고 난 그는 오히려 혼란스러운 마음이 더욱 헝클어지는 기분이었다. 더 이상의 욕망이 남아있지 않는 무욕의 상태란 어떤 것일는지 보고 싶었지만 이럴 바에는 제목을 욕망의 끝이라고 붙이지 말고 욕망의 말로라고 붙여야 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바닥 없는 욕망의 뻑적지근한 배출구를 활짝 열고 원을 풀었다는 점에서 부럽다는 생각만이 고개를 치켜들었다. 어디로도 뻗쳐볼 엄두 없이 폭삭 주저앉아 버리는 남성, 그 저주스러운 열패감 속에서 허구한 날 씁쓸하게 자수하는 상념의 갈래들, 일요일 하루의 일정이 어정쩡하게 뒤틀려 간다는 생각을 하며 그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다. 얼마 동안인지 비몽사몽 간에 어지러운 몽상과 환상의 세계를 헤매다가 일어나 앉았다. 그대로 멍하니 있다가 오랜만에 바둑 친구가 생각나서 전화기를 들어보니 아내가 통화 중이었다. 같은 번호의 전화를 걷는 방의 아내와 공동으로 쓰기 위하여 접선을 시켜두었던 것이다. 그전에도 이런 식으로 본의 아닌 도청을 한 적이 종종 있어 전화기를 도로 내려놓으려다가 가만히 엿듣기로 하였다. 통화하는 상대방 목소리가 지압사 문선생의 것임을 알았던 것이다. 한동안 통화 내용이 아리송하여 건성으로 듣다가 상수 자신이 화제에 올라오자 귀가 번쩍 트였다. 이 실장이 어젯밤에 어디 갔었는 줄 아시오? 가긴 어딜 가겠어요? 바둑 두러나 가지 않았으면 친구들하고 노닥거리다 왔겠지요. 그러진 않았을 거요. 내가 9시 뉴스 방송을 정신없이 보다가 깜빡 잠에 빠졌는데 꿈속에서 땀에 흠뻑 젖게 몸살을 했다오. 이런 텔레파시는 좀처럼 없는 일인데 꼭 이 실장이 그 시간에 어디서 바람피다 온 것만 같단 말이오. 선생님도 어찌 그런 말씀을. 하긴 선생님은 몸 전체가 고성능 안테나시니까. 그렇더라도 선생님의 어젯밤 몸살은 제 탓일 거예요. 제가 어젯밤에 좀 야한 영화를 보면서 상상 속에 연애 한번 실컷 했구만요. 그 집은 그럼 바람난 가족이라도 되는 건가? 어울리지 않게? 전화는 곧 끊겼다. 상수는 가만히 생각해 보았다. 어젯밤 9시 뉴스 시간이면 내가 그 뒷골목 유곽 뒷방에서 불을 끄고 옷을 벗을 때가 아니었나? 내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낑낑댄 것이 이 도사 같은 지압사에게는 꿈속에서까지 몸살나게 하다니. 또 하나 놀랄 일은 아내의 말이었다. 어젯밤 걷는 방에서 무릎을 고추 세운 채 고개를 파묻고 앉아있던 아내의 모습이 떠올랐다. 이 여자가 야한 영화라고 한다면 어떤 것을 말할까? 비디오 가게에서 빌려다 보았을까? 유선 방송 텔레비전 채널에서 보았을까? 그리고 아내가 상상 속에서 연애를 한다면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남자는 누구일까? 상수는 오래 생각할 여지도 없이
아내와의 내연 관계를 떠올릴 수 있는 남자는 따로 있을 수가 없다는 믿음이 들었대. 그렇게 차돌 같고 먹통 같은 여자와 단 하루라도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남자가 세상 어디에 다시 있겠느냐는 생각이었대. 아내가 자신의 건강을 회복시켜준 사람을 따르고 존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수로서도 미워할 수 없는 일이었대. 아내는 허리 빈 것만이 아니라 얼굴 색과 표정까지 달라지고 있음이 확연하지 않은가. 어쩌면 아내의 섹스 감각까지 살아나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대.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아내의 건강 회복이 갑자기 두려워지기 시작하였다. 아내의 섹스 감각이 살아난다고 할 때에는 그 파트너가 누구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다. 문선생의 척추 이상과 발기부전이 얼마나 치료 불가인지는 모르나 여자의 성욕을 충족시키는 다양한 방식 가운데는 남성의 발기부전에 크게 구애되지 않는 것도 있다고 하지 않는가. 아내는 남편한테 지압치료를 받게 한 다음에도 인삼농장으로 가는 일을 그만두지는 않았다. 그전처럼 정기적으로 나가지는 않게 되었고 다니는 횟수도 줄어들었지만 지압받는 일을 아주 끊어버리지는 않는 모양이었다. 상수는 아내가 지압사와 만나는 것을 만류할 생각은 없었으나 두 사람의 만남에 대해 마냥 무신경해질 수도 없는 일이었다. 그러던 사이에 아내와 지압사가 다성하게 어울려 다니는 모습을 우연히 발견하는 일이 일어났다. 그가 어느 날 늦은 저녁 시간에 시내의 어떤 번화가에서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마치고 나오다가 비스듬히 건너편에 있는 고급 레스토랑으로 들어가는 두 사람을 목격하게 되었던 것이다. 왕년의 태권도 선수답게 훤칠한 키에 넓은 가슴팍과 힘을 쑥한 용모, 이런 남자하고 나란히 팔짱을 끼고 만면에 미소를 머금고 요요히 걸어가는 아내의 모습. 상수는 이들 남녀의 당당하고 스스럼 없는 자태에 대해 멍하니 넋을 잃고 바라볼 따름이었대. 잠시 후 그들의 모습이 사라지고 나서야 못내 씁쓸하고 착잡한 심정으로 두 다리가 휘청거려 옴과 동시에 별의별 상상공상이 다 떠오르며 그를 심란케 하는 것이었대. 그날 저녁 상수가 일행들과 좀 더 어울려 다니다가 귀가해 보니 아내가 먼저 귀가해 있었고 전과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되었지만 그의 생각은 꼬리를 물고 이었었대. 섹스의 의미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 떠올랐다. 남자의 손놀림에 자신의 몸 전체를 내맡긴 채로 누워있으며 아내가 느끼고 있었을 감흥이 또다시 뇌리에 떠올랐다. 요즘 들어 아내는 가끔 혼자서 별 이유도 없이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얼굴에 희색이 감돌 때가 있는데 이것도 그녀가 남자의 손가락 놀림을 즐기고 있을 때의 짜릿한 느낌을 반추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상수는 이렇게 헝클어지는 심사 속에서도 지압을 받기 위해 인삼농장으로 가는 일은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 전에 아내가 하던 대로 일주일에 월수금 3일 저녁 시간에 가는 일은 그리 큰 부담이 되지 않았다. 그 전에 잘 챙겼던 사교적인 목적의 웬만한 일이나 바둑 친구 찾는 일은 단호히 그만두게 되었다. 상수 자신의 건강을 회복하는 일도 중요했지만 지압사의 일거수일투족과 표정 하나하나를 뜯어보며 그 가운데에서 아내와의 관계에 어떤 낌새라도 찾아보려고 하는 생각도 있었다. 그러나 그가 찾아보려는 수상한 혐의는 보이지 않았다. 잔잔한 호수 같은 지압사의 얼굴 표정하며 항상 부드럽고 서글서글하고 마치 상당한 경지에 달한 종교인처럼 기쁨과 감사의 상념으로 가득 찬 듯한 미소 가운데에서
무엇 하나 그에게 트집 잡힐 구석은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상수가 지압받으러 다니면서 새로 생긴 관심사는 인삼의 독특한 생태에 관한 것들이었다. 인삼은 우선 화학 비료를 써서는 안 되고 약토라는 이름의 자연 발효 퇴비를 써야 된다는 점이 특이하였다. 화학 비료는 식물 스스로가 영양분을 섭취하는 고유의 생명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고 식물 자체의 생명력이 약화되면 약효가 떨어질 것은 뻔한 일이지만 인삼의 경우에는 화학 비료를 쓰면 아예 씨들을 죽어버린다는 게 신기하였다. 또한 다른 작물을 경작하던 밭에 인삼을 심으려면 10년을 경과해야 한다는 것. 인삼은 인간 냄새를 싫어하여 그 가까이에는 사람 발트집을 삼가고 특히 담배 연기 피우는 일은 절대로 피해야 한다는 것. 인삼에 관련된 이 모든 특이 사항들 가운데 공통점은 인삼의 약효는 인간이 보호해주는 정도에 반비례한다는 것이었대. 인삼보다도 약효가 더욱 탁월한 산삼이 인정 미답의 심산 유곡에서만 싹을 틔우며 인간의 손으로 부숙시킨 퇴비조차 거부한다는 사실도 인간의 욕망이 자연 세계에 가하는 숙명적인 훼손작용을 말해준다는 게 지압사의 설명이었다. 비슷한 현상이 인삼 농장에서 기르는 개들에게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상수는 알게 되었다. 이 농장에서처럼 개를 잡아매지 않고 풀어놓아 기르면 먹는 시간에 관련된 스트레스가 없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자연이 과식하는 버릇과 소화불량도 없어지게 된다고 하였다. 인간의 필요와 취향에 맞추어 먹이를 주게 되면 개들은 인간의 눈치를 보느라고 신경과민이 되고 야생시대의 개들이 가졌던 자생력이 감퇴하게 된다는 것이다. 애완견들한테는 이런 현상이 더욱 심해져서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제 새끼 낳는 일도 치르지 못한다는 얘기였다. 상수에게는 이 모든 얘기들이 자신의 문제에 대한 의미심장한 암시로 여겨졌다. 인간의 욕망은 특정 동식물을 과보호하여 자연 상태에서 멀어지게 하고 그것들의 자생력을 감퇴시키게 마련이라니 인간 욕망의 숙명적인 작폐는 그렇게 불가피한 것인가. 인간의 욕망에는 방향성이 있게 마련이고 방향성이 있으면 욕망의 범위 설정과 과보호가 있게 마련이 아닌가. 사랑하고 욕망한다는 것은 곧 과보호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나의 생식기의 자생력 마비는 어디서 왔는가. 상수의 지압받기 나들이는 차츰 습관이 되어버렸다. 처음에는 낯선 집에 드나들기가 부자연스럽고 어색하였으나 시일이 가면서 차츰 익숙한 일이 되어갔다. 인삼 농장에서 풀어놓아 기르는 개들도 그를 보면 사납게 지저대는 대신에 가슴을 땅바닥에 대면서 살랑살랑 꼬리를 흔들게 되었으며 그러는 동안에 문 선생과의 관계도 많이 친숙해져서 각자의 속내 얘기까지 제법 밀도 있게 말할 정도가 되었다. 여자 동거인이 없는 그의 호라비 생활이 아직도 의아하게 생각되었지만 흘러가는 세월의 마모력에 의해 그러한 의아심조차 차츰 희미해져 갔다. 그러고 상수가 지압을 받기 시작한 지 석 달을 넘기는 어느 몹시 추운 겨울날이었다. 지압을 받은 후로 자신의 몸이 많이 달라진 것 같다는 얘기 끝에 그는 전문 의사들에게서 들은 전립선형 진단까지 털어놓게 되었으며 그러다 보니 자신의 부부간 잠자리 문제까지 들통나게 되었다. 그러나 자신은 들통나는 기분이었지만 문선생은 상수의 말 못할 사정에 대해 이미 낌새를 챈 것 같았다. 그만큼 아내와의 사이가 친밀하다는 증거도 되었지만 그것이 상수의 경계심을 일으키지는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문제를 더 잘 알아줄 것 같아 말을 꺼내기가 더 쉬웠다. 남이 보기에는 허리병 같지만 저의 경우에는 꽁무니 쪽의 이상이라는 겁니다. 저도 이 실장님의 구부정한 허리가 뼈 조직 때문이 아니라는 건 진작부터 알고 있던 참이었어요. 이상한 함정이지요.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하는 함정 말이지요. 부부간 성생활이 안 되니까 전립선이 나빠지고 전립선이 나빠지니까 성기능이 약화되고 악순환 치고는 고약한 경우지요. 그러나 아주 가망없는 일은 아닐 겁니다. 인간의 본능과 생리현상이란 게 워낙 복잡 미묘한 것이라서요. 차라리 거세 수술이라도 받아버렸으면 섹스 문제를 아예 단념하고 잊어버릴 것이라는 생각까지 든단 말이지요. 어디 그럴 수야 있겠습니까? 저의 경우처럼 불가항력으로 당하는 일도 아닌데 노쇠 현상일 경우라면 체력과 성욕이 함께 사그라드니까 차라리 견디기 쉬울 것 같아요. 체력이 좋고 성기능도 정상일 경우에는 성욕이 강해도 문제될 게 없을 거고요. 저의 경우에는 체력이나 성욕은 모두 정상인데 성기능이 말을 안 들으니까 이게 사람 환상할 노릇이지요. 그러니까 체력과 성기능 사이에 불균형이 생길 때 욕망의 관리 문제가 제일 힘들어진단 말이지요. 차라리 감옥살이처럼 욕망을 강제로 억압할 수만 있어도 이보다는 나을 것 같고요. 허허, 그곳 생활도 그리 간단치는 않나 봅디다. 감옥살이에서 생기는 별의별 변태 섹스를 보면 알만하지요. 그런 거 생각하면 저의 경우처럼 운명적으로 결정된 금욕 생활이 제일 낫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왕 충족지 못할 욕망이라면 말입니다. 아, 이건 금욕이 아니라 무욕이구만요. 상순한 고개를 들어 어슬픈 웃음을 짓는 지압사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의 웃음소리는 짐짓 무욕 생활을 덤덤히 받아들이는 듯 하면서도 욕망이 아주 식혀지지는 못한 듯 어딘가 공허한 여운이 느껴졌다. 지압사는 지금 얘기가 웃을 일은 못 된다는 듯 표정을 가다듬고 말을 이었다. 그래요. 인생 문제 중에서 어려운 것이 욕망의 관리 문제라는 말씀이 맞을 것 같습니다. 욕망을 충족시킬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도 중요하지만 능력의 유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시켜주는 것이 욕망의 관리일 테니까요. 그렇게 보면 성당의 신부님들이나 절간의 스님들은 저보다 나을 것 같단 말이죠. 아예 심신을 바쳐서 종교에 몰입한다는 것이 욕망의 관리에는 최선의 방법일 테니까요. 종교에 심신을 바친다는 것 또한 그렇게 쉽지는 않은 갑디다. 몸은 그쪽에 가 있지만 마음이 자꾸 오락가락 하는 거지요. 절간의 비구 스님들도 얼마 만에 한 번씩 속을 풀어야 수도 생활에 전념이 되는 갑디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말하면 크게 세 부류의 문제 상황이 있다는 말이 되는군요. 그 중에서 저의 경우처럼 운명적으로 원천 봉쇄된 금욕 생활이 제일 견디기가 쉽고 그 다음에 나은 것이 종교 같은 데 헌신하여 금욕 생활에 적응되는 경우이고 세 번째 저의 경우가 제일 난처한 경우겠네요. 능력은 없는데 욕망은 살아서 튕겨오르는 경우 말이지요. 능력은 없는데라는 말은 빼시라니까요. 이런 문제에 성급한 결론은 금물이지요. 어디 한번 시험해 보시겠어요? 숨어있던 능력이 어떻게 활성화되는지 말이지요. 상순한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앞사람을 바라보기만 하였다. 섹스의 성패를 결정짓는 데에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고 그 사람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하답니다. 제가 생각하고 마련해 둔 일이 하나 있으니까 제가 지금 일러드리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저한테 허물없는 여자친구가 하나 있는데 이 여자도 혼잔 몸이고 이 실장님 같은 독신 생활의 외로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마침 내일부터 이틀간 이 집을 비우고 어디 갔다 오게 되는데 내일 저녁 8시쯤에 이 집에 들어오시란 말이지요. 그때 그 여자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두 분이 잘 사귀어 보면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해성이 많은 여자니까 조금 더 어려워 마시고요. 마치 일을 미리 다 작정해 놓았던 것처럼 술술 거침없이 나오는 말이었다. 상순은 뭐라고 대답할지 몰라 어물어물 듣기만 하다가 뒤늦게 어수분 인사말을 겨우 건네고 나서 지압사를 뒤로 하였다. 이튿날은 추위가 가시기는커녕 더 기승을 부리는 날이었다. 상수는 이날 저녁 정확히 8시에 그 집을 찾아들었다. 대문은 빠끔히 열려 있었다. 그는 점퍼깃을 위로 올리고 고개를 그 속에 푹 숙이고 들어갔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그는 잠시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다. 정갈하게 목욕한 다음에 깔끔한 옷으로 골라 입은 자신의 모습이 현관 벽의 거울에 비쳤다. 다시 옷매무새를 바로잡으며 누구 계신가요? 하고 낮고 떨리는 소리로 불러보았다. 이윽고 한 여자가 그의 앞에 나타났다. 그녀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고 어떤 옷을 입고 있었는지 하는 것은 그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다만 그녀가 만면에 푸근하고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만 온 정신이 쏠렸고 그녀가 인도하는 대로 주저없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도 그녀의 포근한 미소 덕분이었다. 그가 들어간 방은 이제까지 그가 지압을 받아온 곳이었기 때문에 생소하지는 않았지만 그 방 안에서 어느 곳을 골라 앉아야 할지 잠시 머뭇거렸다. 여자가 주춤거리는 그의 마음을 곧 안심시켜 주었다. 여자는 남자를 방바닥에 앉게 하더니 추위가 가시려면 맨바닥으로는 안 되겠다면서 이부자리를 꺼내어 깔고 상수로 하여금 그 속에 두 다리를 밀어넣게 하였다. 그러는 모습은 그녀가 마치 이 집의 주인인 양 스스럼이 없어 보였다. 문 선생님이 초청한 분이시니까 허물없이 대하겠어요. 우린 오늘 밤 애인이에요. 천생연분 애인이요. 여자는 자신도 두 다리를 이불 속으로 들이민 다음에 남자의 얼굴을 똑바로 보면서 말을 꺼냈다. 그녀의 미소처럼 포근하고 부드럽게 느껴지는 목소리였다. 이제야 여자의 얼굴 한복판 콧날의 도톰하니 질량감 있는 모습과 잘 닦인 도자기 마냥 윤기나는 얼굴색이 남자의 눈에 들어왔다. 남자가 뭐라고 대답할 겨를도 없이 여자의 말은 계속 이어졌다. 바깥 날씨가 매우 춥지요? 제가 그 찬 손을 비벼드릴게요. 그 손을 이리 주워보세요. 어머, 손이 어쩜 이렇게 얼음장같이 차대요? 바깥 날씨가 이렇게 추운가 봐요. 날씨 탓이 아니라요. 난 언제나 이렇게 몸이 찬 사람이랍니다. 여자는 남자의 한쪽 손을 꼭 붙잡아 끌어가더니 양손으로 살살 비비기 시작하였다. 여자의 손에서부터 그녀의 미소처럼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촉이 전해왔다. 바깥 찬바람을 맞고 실려있던 남자의 손에 그것은 차라리 불같이 뜨거웠다. 그렇사옵니까? 이 몸은 항상 이렇게 뜨겁사옵니다. 몸속에 은기만으로 가득 차올라도 열기가 되는 모양이옵니다. 이 몸도 외로운 몸, 양기를 쏘여줄 남자가 없사옵니다. 이 몸은 음기를 받지 못해서 양기가 싸그리 폐사당할 지경이지요. 몰사 직전에 음기가 들어와서 이 몸의 양기가 이제 살아나는가 봅니다. 남자는 얼어서 제대로 펴지 못하던 그의 손바닥을 쫙 폈다 오므렸다 해보았다.
어느 틈인지 남자의 두 손이 여자의 두 손을 쥐고 힘주어 꼭 눌렀다. 그러자 여자의 손 또한 힘을 마주 보내며 남자의 손과 서로 맞물리고 있었다. 남자는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밑으로 가져다가 꼭 붙잡힌 여자의 두 손에 볼을 갖다 대었다. 아직도 체온의 차이는 남아있는지 여자의 따뜻함이 남자의 볼과 입술에 짜릿하게 와 닿았다. 남자는 여자의 두 손을 꼭 쥐고 있는 채로 고개를 들어 여자를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이 여자의 얼굴에까지 미쳐 이르기 전에 그녀의 목 부분 어차피 헤어진 곳에 머물렀다. 남자의 어디에서부터 그런 용기가 나왔는지 모른다. 그의 양손은 벌써 여자의 어깨를 가볍게 누르며 그 상체를 방바닥에 가만히 눕히고 있었다. 여자의 자잘한 옷까지 그의 손으로 벗길 필요는 없었다. 여자 자신이 스스로 자기가 입었던 옷을 벗어주었고 입은 옷까지도 별로 많지 않았는지라 옷 벗는 일은 매우 빨리 이루어졌다. 남자의 피가 순식간에 뜨겁게 달아오르게 된 것은 여자가 치마 속에 짧은 속옷을 입지 않고 있어서 매끄러운 아랫도리의 살집이 금방 손에 잡혀왔기 때문이었다. 남자가 하루 내내 마음 조이며 걱정하던 것은 오랜 세월 여자 앞에서 고개 숙이던 자신의 남성이었다. 그러나 지금 이 여자 앞에서 뜨겁게 달아오르는 자신의 몸 한가운데가 마치 의기충천하여 공중으로 도약하는 준마의 힝행되는 주둥이 마냥 거침없는 돌파력을 과시하고 있음을 알고 안도하였다. 아, 이것이었구나. 그 목마른 방황의 끝, 애절한 욕망의 종착지가 이처럼 안온한 언덕이었을 줄이야. 남자는 자신이 와 있는 곳이 어떤 곳인지 확인하고 싶었다. 마냥 날뛰고자 하는 에마의 목에서부터 꽃비를 잡아당기듯이 그는 맹렬하게 여자의 가운데 부분을 공략하던 자신의 몸을 가만히 멈추어 보았다. 잠시 전까지 그의 뇌리를 감돌던 자신의 일그러진 표정들, 숱한 밤을 악몽 속에서 헤매이던 기억들이 이제는 그의 팽팽히 부풀어오르는 남성의 기염 속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고 있음에 감로하고 싶었다. 더요, 좀 더요, 더 깊이 만나고 싶어요. 여자의 속삭이는 목소리가 귓가에 울리자 남자는 다시 힘차게 몸을 떨면서 돌진하였다. 이와 더불어 함께 거칠어지는 여자의 숨소리를 들으며 남자는 여자의 뜨거운 몸뚱이를 꿰하는 두 팔과 어깨에 혼신의 힘을 쏟았다. 몸의 한 부분의 미세한 떨림이 전신의 진동으로 이어지면서 여체를 꾀하는 두 팔에 실렸던 힘이 허리 부분으로 옮겨갔다. 거대한 산말 위에 훌쩍 오른 듯 광활한 대양 위를 두둥실 떠가는 듯 높은 구름에 구름을 타고 고공 비행을 하듯 품 안에 가득히 안긴 여체의 풍만한 감속은 남자의 온몸을 아찔한 떨림, 아득한 비상감에 취하게 만들었다. 육체의 심연이 바로 그곳에 있었고 그 육체의 심연이 바로 영혼의 심연이었음을 알려주었다. 지압사가 다시 집에 들어온 것은 이튿날 아침 해돋이 무렵이었다. 상수가 나가버린 집을 혼자 지키던 여사가 대문을 따주면서 그를 맞아들였다. 두 사람은 별다른 말이 없이 가벼운 미소만 지으며 안방으로 함께 들어섰다. 자리에 앉고 나서 지압사가 먼저 입을 열었다. 몸보신은 어떻게 잘 되었소? 어련하겠소? 우리 두 사람 정성이 쌓인 일인데 그렇게 혈기왕성한 남자를 가지고 괜히 수선들 떤 것 아니오? 두 사람이 아니라 세 사람이라니까? 우리 두 사람만 가지고 될 일이겠소? 그럼 난 이제 지압을 그만해줘도 되겠는걸? 이 친구의 정력이 확증된 셈이니까
내 경력에 정력 강화 지압을 석 달 넘어 해죽인 이번이 처음이네. 그나저나 당신은 이제 절간 생활이 좀 쉬워질라나? 난 당신에게 이번 일을 권하면서도 걱정된다니까. 괜히 바람만 넣고 그동안 잘 길들여온 출가 생활을 헷갈리게 하는 거 아닌가 하고 말이야. 이것도 후회, 저것도 후회. 어차피 인연 만들기는 범민 만들기 아니오? 우린 앞으로도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기로 했다오. 당신한테 말은 안 하지만 절간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오. 진짜 비구니 생활은 이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파괴하는 것으로 속을 풀면 어찌어찌 견딜 것도 같으니까 생각을 바꾸기로 했다오. 어차피 죽으면 썩어버릴 몸뚱아리인걸. 생각 잘했소. 나도 남자구실 못하는 게 덜 죄스럽고 하니. 그리고 참 이번에 아들 만나는 걸 참아야겠어요. 어쩐지 아들 만나는 게 내키지 않는구랴. 다음에나 만나서 한다고 전해주구랴. 아, 그 얘긴 내가 먼저 할 걸 그랬구나. 그 녀석이 먼저 이번 달에는 엄마 만나는 것을 그만둬야겠다고 전화가 왔었다오. 이제 당분간은 고시원 밖으로 나가지 않기로 결심했다나? 엄마 만나는 게 부담스러운가 봐. 고시원 생활 3년 차라는 것도 부끄러운 모양이고. 하긴 그래요. 머리 깎은 엄마를 그렇게 만나주었던 것도 대견한 일이지. 자, 난 그럼 내 갈 길 떠난다오. 이렇게 말하면서 여자는 자리에서 일어서다 말고 양손을 들어 머리카락을 쓱 밀어 올렸다. 그러자 배수포기 모양으로 둥그렇게 모아져 있던 머리칼 뭉치가 훌려덩 벗겨지고 그 자리에는 반질반질 윤이 나는 비구니 까까머리가 나타났다. 남자 입에서 아이 예뻐라 내 마누라 하는 소리와 함께 껄껄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어머머 내 머리 예쁘다는 거 이제야 알아주네 그랴? 하는 여자의 웃음소리가 덩달아 나왔다. 고개 숙인 남성의 욕망을 치유하는 방법이 정말 희한하고 타락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은 오직 욕망의 해소 그 자체로서만 중요한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보다는 부부간 혹은 사회적인 윤리와 도덕적인 가치가 더욱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